순서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전에 우리 전주기구에서 1차 미사 때 유명 인사가 되셨던 우리 박창신 신부님 모셔서 짧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세상의 기회에 대해서 세상의 기회 중에 요즘에 이 종북몰이 또 종북몰이를 하기 위해서 천안함 또 NLL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시끄럽게 언론들이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즘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수사받고 있냐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아직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곧 오겠죠. 다 모든 게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신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원불교 또 개신교, 불교 모든 분들이 성명서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재한데 실상은 많은 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들어가야 된다고 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서 한 40년 정도 가면은 금마 못 가서 왕궁변이 있어요. 왕궁에 왕궁 5층 탑이 있는데 5층 탑을 발굴해 보니까 백제의 무왕이 살았던 왕궁이다 하는 데인데 거기 유물 전시관이 가보면은 왕궁터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장실 모습을 해가지고 유물천신과 안에 백제의 사람이 대변 보는 모습을 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가만 잘 보실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 발굴하면서 거기에서 회충도 나오고 씨앗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썼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나온 것이 뭐냐면 나무로 이렇게 납작한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모양은 우리 저기 과도처럼 생겼어요. 나 얘기하죠. 과도 생겼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백제인들이 대변 보고 나서 항문을 닦았던 그거예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면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엇을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냥 가거든요. 가면서 뭐 통일 대박이니 뭐 무슨 규제 뭐 완화니 막 가는 것이 꼭 대변 보고 밑도 앗닦은처럼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밑도 앗닦고 가네 정말로. 뭔가 얘기하면은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벌 주려면 벌 주고 그래가지고 국정을 좀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밑도 닦지 않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냄새나서 그거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독일 가서 아마 냄새 독이고 다닐 겁니다 정말로. 냄새만 풍기는 것이 아니라 병도 걸려요. 여러 사람이 오지도 않아 냄새 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 형편없이 돼버리는데 우리 오늘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기 윤지충 그 어르신이 220년 전에 여기서 순교하셨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참 비참하게 순교해서 돌아가신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박근혜 퇴진과 국정원 해체 그리고 우리 공화국 민족공화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했으니까
지금 그 윤지충 어른이 이번 8월 달에 복작품이 된단 말이죠. 얼마나 훌륭하고 그런 훌륭하고 그런 자리에서 그런 순교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오늘 이 기도에는요 우리 방방곡곡에 퍼져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빛도 안 닦은 사람들 다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밑도 안 닦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지난번에 수송대에서 제가 이 책을 들고 선전했어요. 이 저자를 며칠 전에 둘, 한영수 대표하고 김필원 이 대표를요. 이 수송단 대표를 여러분 구속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구속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속하고 적부심사를 하는데 구속 적부심사를 하는데 아주 아무도 모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꼭 간첩 조작 사건 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세요. 틀림없이 이번 지난 선거도 그 개표 부정이었다는 것을 이번 재판을 통해서 알 겁니다. 다행히 우리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그 변호사님들이 변호를 맡기로 이번에 결의가 되었으니까 아마 그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거예요. 이분들이 작년 이 책을 가지고 작년 1월 4일에 그 대법원에 그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선거법은 원래 고발을 하면 6개월 안에 모든 걸 다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걸었거든요. 웃기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도 안 닦고 엄한 짓만 하는 이 사람들 빨리 깨끗하게 되도록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